농업 농촌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은 물론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 같은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농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이제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 이에 걸맞은 농촌 마을을 가꾸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가운데 절반가량이 은퇴 후 삶을 농촌에서 보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농협에서는 도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을 개보수하고 마을 꽃밭 조성 및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을 잠시나마 벗어나 농민의 삼터이자 온 국민의 쉼터인 농촌에서 어른들은 유년 시절의 추억을, 아이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